이정재 배우의 첫 연출 데뷔작 헌트. 정우성 씨는 헌트의 출연 제의를 무려 4번이나 고사했다고 하는데요. 4번을 거절하셨어요? 이 도전과는 상관없는 외부적 시선도 이겨내야 돼요. 여러 가지 한 프로젝트에 담는 짐의 무게가 너무 크지 않느냐. 어차피 할 건데. 그렇게 해야지 또 이렇게 숙성도 되고 그 와중에 또 오징어 게임도 찍어서 글로벌 스타가 되고. 이게 네 번째 거절을 하셨으니까 제가 오징어 게임을 찍을 수 있었지. 세 번만 거절하셨으면 오징어 게임 못 찍었죠. 이제 세 번째 거절을 안 하셨으면 네. 촬영이 들어갔죠. 아, 헌트 촬영이? 예. 그럼 이제 겹쳐서? 그러면 제가 스케줄이 안 되니까 오징어 게임을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. 세 번째 거절을 하시니까 오징어 게임을 찍을 수 있었던 거고. 와. 오징어 게임 끝나고 네 번째 다시 시나리오를 들여서 헌트를 찍게 된 거죠. 그러니까 토끼 두 마리를 다 잡고. 어찌 됐든 간에 우성이 형님이 다 해내신 거네요. 잘 숙성을 잘 지키셨네요. 와, 두 분에게 관련된 퀴즈를 낼 겁니다. 잘생김에 관련된 유명한 유행어죠. 뭐 물어보죠. 뭐 잘생기면 어때요? 뭐 이러면은 하나 둘 셋. 오, 다 하시네. 그래도 제일 빠르셨던 그 뒤에 예예. 예. 아 크게 외쳐주세요. 첫 번째는. 두 번째. 왜그러 따뜻해. 정답입니다. 예. 잘생겼다는 말 지겹다. 좋아요. 짜릿해. 짜릿해. 왜 새로워. 연기 잘한단 말이 더 좋다. 아니요. 잘생겼다. 최고야. 이정재 형님의 명대사를 20초 안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하나 둘 셋. 준비되셨습니까? 20초 셉니다. 제 마음속으로 셀게요. 준비 시작! 1. 이거 준규 형 장난이 너무 쉬운 거 아니오? 3. 내가 왕이 될 사람이야. 4. 구멍 깨지요. 구멍이 두 개지요.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야.